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에 대한 무제한적인 비토권까지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한마디로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특검은 절대 임명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까지 해놓은 것입니다. 선거에 뛰어들면서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영광이 어디 있는지, 영광의 민원이 무엇인지, 영광이 어떻게 발전되어야 하는지를 다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. 잘 보셨나요?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.